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1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우리는 자 매혹되어진다. 수동태로 썼죠. 그래서 fascinated, 매혹되어지는데 when 우리의 assumption이 가정, 네, 가정들이 are turned inside out 될 때, 그리고 around 될 때, 완전히 뒤바뀌게 될 때. 그래서 얘도 are turned도 수동태로 썼죠. 자, 내부에서 밖으로 나와버리고 주위를 돌아다닌다는 말은 그냥 완전 뒤바뀔 때라는 뜻이에요. 자, 예술가인 파블로 피카소를 자, 포이그네프 핑칸 예를 들면 자, 피카소는 사용했는데 큐비즘을 입체해주죠. 입체를 자, as 뭐뭐로서 자,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help 형용사용법이죠. 돕는 방법으로서 help 준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see 우리가 보도로 세계를 differently 이것도 빈칸될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빈칸을 다르게 보도로 입체파 기술이. 자, 그래서 부사인 differently가 see 수식해주고 있죠. differently 다르게 보도로. 자 그의 피카소의 유명한 work는 작품. 자 세 명의 작품인 세 명의 음악가에서 자 피카소는 사용했는데 자, abstract는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다. 자, to shape은 부사 목적이죠. 만들다, 형성하다, 만들기 위하여 자, the players, 연주자를 자, in, 자, search 들어갔어요. search 뒤에는 명사 들어가죠. unexpected way 명사 들어갔네요. 예상하지 못한 아, 예상하지 못하게 되어진 PP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자, that, search that이에요. 자, 그래서, 자, when you, 너가 처음에 볼 때, 이 예술작품은, 너는 assume, 가정, 한다. 자, 가정하는데, 자, def도 접속사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nothing makes sense. 어떤 것도 부정어죠? 부정어로 끝내주셔야 돼요, 해석을. 어떤 것도 makes sense. 이해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러나 자 접속사 지금 두 번째 네모칸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나 자 너가 볼 때 자 더 페인팅을 세컨드 타임 두 번째로 볼 때 자 figures 그러면은 아 그 인물 자 인물들은 come together 자 인물들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아 형태라고 해도 되고 형태들이 형태가 더 맞겠죠 여기서는 인물보다는 그 형태들은 자 come together 합쳐진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해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피카소의 작품은 자 challenges 도전 하는데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했죠. 자 너의 가정의 assumption 자 about 뭐에 대한 how 의문사 어떻게 space and object 추합 그러면은 주어로 공간과 대상 들이 are used 의주동으로 썼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의주동 어법 자 어떻게 공간과 물체 대상들이 사용되어지는지 PP 도전을 했다 이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의 예술 작품은 도와줘요 준사역 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to 생략 구조 너가 이해하도록 세계를 자 differently 부사하게 자 see 보도록 도와줘요. 자 그 다음 실제 주어 다시 넣을게요. 주어 2번은 여기서는 그의 작품은 reminds 상기시켜 주는데 자 너에게 자 there are 거기에 있다고 유도부사 복수죠. 자, alternative 대안적인 자, 대안적인 자, ways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복수명사 여기 들어갔죠. There are 복수명사 하면은 방법들이 있는데 of using shapes 자, of 전치사이기도 명사 자, 사용하는데 형태 그 다음 물체 그리고 색깔들을 사용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 여기서도 빈칸 넣기는 대안적인 다른 시야로 바라보다의 얼터너티브를 빈칸 넣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 reward 주어죠 보상 자 for this 까지 이렇게 썼네요. this는 뭐예요? 다르게 보기 자 다르게 보는 것의 보상은 실제 주어 동사 is 두 번 썼네요. 자 intrinsic은 본질적인 기쁨 자 본질적인 기쁨인데 자 어떤 기쁨이냐면 여기서도 death 생략되고요 you get 너가 얻게 되는 기쁨인데 자 by ing 함으로써 봄으로써
at this work 이러한 작품들을 아, 똑같이 안 바라보고 다르게 볼 때 나오는 기쁨이죠. So, inner pleasure는 내부의 기쁨인데 자 드리븐이 과거분사로 썼죠. 자 그러면 이끌려져 오는 by viewing ing 봄으로서 세계를 from different가 중요한 거죠. 다른 앵글은 respect, aspect,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 보고서 움직이죠 이거. 이제 이해가 가죠 이거.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의 영감.